서초동 25시. 오늘은요, 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초동 일대에 이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좀 예사롭지 않은 비상 상황을 맞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에 이제 사랑제일교회 이 전광훈 네. 목사가 이제 관련이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만 지금 뭐 검찰은 이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로 보내달라고 이제 법원에 청구를 했고요.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15일날 일단 광화문 집회가 열렸고, 예. 당시 이제 전광훈 목사가 뭐 잠깐 참여를 해서 연설을 짧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고요. 그 전부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전광훈 목사한테 당일날, 이 자가격리 대상을 통보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고, 예. 그 이후에 15일, 16일날 일요일에 검찰에서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올해 3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가 됐다가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 뭐라는 조건으로 보석 청구가 허가됐었는데 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예, 이 3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어떤 혐의였었나요? 그때 광화문 집회 등에서 예. 뭐 박근혜 그 탄핵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 또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예.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구속이 됐다가 이제 이 법원에서 이제 보석 결정으로 이제 나왔다가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을 받은 거고요. 예. 그럼 검찰이 이제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이런 법원의 청구는 지금 뭐 바로 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네요. 그 보석 청구가 아니 지금 보석 취소 청구가 예. 일요일에 있었는데 예. 전광훈 목사가 월요일에 지금 코로나 19 확진이 이제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어제죠. 예. 예. 그때까지는 검찰에서 그런 내용 잘 몰랐을 테고요. 예. 지금 아마 법원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석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교도소에 구치소에 이제 재수감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구치소도 굉장히 이 보건 코로나 이런 데서 민감하거든요. 집단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마 보석 취소건에 대해서는 기일을 좀 뒤로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공판 기일이 이미 24일 날 열릴 예정이에요. 예. 이 공판 기일도 아마 연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보석 취소에 대한 결정도 향후 전광훈 목사에 대한 취소 경과를 보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좀 사상 유례가 없는 이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법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 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피고인 중에도 뭐 의심스러운 환자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연기하거나 예. 미루면서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확진이 완전히 돼서 이게 좀 이슈가 되면서 나온 사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걱정이 이제 지난주에 11일인가요?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법원에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있었잖아요. 예. 공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 그 판사님도 계실 거고, 또 기자들도 있을 거고, 또 방청객들도 있었을 것 같고, 같은 공간에.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지금. 법원에서도 나름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저 온도도 체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체온 체크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의자도 띄어 앉기를 하고, 열릴 때만 이렇게 들어가서 잠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조치는 하긴 하는데 재판할 네. 때도 마스크 쓰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공간이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위험성이 항상 따라서 법원에서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판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리만 들리면 재판장 전체를 중앙지검 중앙지방법원도 보면 거의 하루 이틀을 계속 소독만 하면서 다 돌려보내고 아주 급한 구속 사건 같은 것만 몇 건만 처리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예. 아마 이 사건 때문에 아마 좀 더 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지금 서초동에 있는 그 법조 기자실 일부도 예. 잠정 폐쇄됐다는 지금 예.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진도 예. 거의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 예. 여러 가지가 뭐 그 정광훈 목사가 여러 가지 이 민폐를 예. 많이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그 이제 이 보석이 취소될지 물론 뭐 지금 예.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은? 기본적으로는 취소 가능성이 일단 높긴 한데요. 예. 지금 제일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과연 코로나19가 완전, 코로나19가 완전히 치료가 된 것으로 확진이 돼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예. 그곳에서 아마 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올해 8월 5일날 시행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예. 예, 이 전자 발찌 말고 전자 팔찌를 차고, 뭐 재택 구금이나 외출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예. 이 방식도 한번은 고려를 해볼 만은 합니다. 일단은 치료가 우선이지만 예. 치료를 받고 나서도 이 전자 팔찌를 통한 이 보석 유지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만해 보입니다. 뭐 이래저래 이 사상 유례가 없는 첫 사례가 많이 예. 나올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아이템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네네. 검찰 조직 개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예. 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데 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고요. 어떻게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뭐 곧 단행이 될까요? 그러겠죠. 뭐 지금 검사장 인사 자체도 좀 검찰 시민 저 검찰위원회 연기가 되고 하면서 예. 그것도 며칠 상당히 늦어졌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대검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그러면은 자리를 통한 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최근 직제 개편에 대한 초안과 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한두 주 후에는 아마 중앙 간부 인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오늘까지가 이 공식 의견 조회 기간이더라고요. 예. 예, 이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아닙니다. 요거에 대한 공식 의견 조회가 이제 오늘까지인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법무부의 의견 조회가 좀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1일 날 내부 논의를 위한 직제 개편 초안이 예. 대검에 송달이 됐어요. 일선 청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요. 또 14일 날 수정안이 보내져서 에 대한 의견도 모으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초안이 내려간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수정안이 온 것에 대해서 일선에서는 의견 줄 기간 자체도 불충분하고 의견을 내도 개정안에 뭐 거의 반영되지도 않는 거 아니냐 좀 불만이 이어지고 있고 예. 또 개편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검에서 특히 법률 수사와 관련된 수사정보 정책관을 없애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관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윤 총장에 대한 대검의 직접적인 범죄 수사와 관련된 관여도를 줄이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뭐 국무회의 규정 등을 감안하면 이제 네. 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요. 예. 그 이후에는 뭐 인사가 이제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요. 그러면 아마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 바로요? 예, 지금 어차피 지금 8월 말에는 네. 적어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 정도, 그러니까 인사가 나도 당장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보면은 아마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9월 초에는 적어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네. 8월 말에는 인사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께 말미에 늘 여쭤보는데 예. 결론이 안 나서요. 이재용 예.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예. 예. 기소 여부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많이 예, 오래 걸리기 났죠. 때문에 예. 예. 어떻게 좀
이달 안에는 좀 결론이 날까요? 이달 안에는 나야겠죠. 지금 예.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예. 지금 약 1년 9개월 정도가 걸린 데다가 기록도 뭐 방대하고 이거를 결정 마지막 결국 이 부장이 치고 가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이걸 다시 봐야 되는데 결론 내리기도 어렵고 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8월 달에는 적어도 결정을 아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난다? 예, 예. 그럼 결론이 난다면 끝으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결론이 날까요? 저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계속 뭐 내부적인 논의가 있긴 하겠지만 기소 자체는 하지 않겠나 지금 의견이었는데 요새는 하도 이 처리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 혹시나 하는 마음도 좀 생긴 하는데요. 예. 일단은 아마 기본적인 운영 방향이나 검찰의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기소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기소나마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이 기소에 이제 무게를 두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서초동 25시 10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